자, 요번에 해볼 게임은 A Bird Story라고 하는 투더문의 후속작 게임을 할 거예요. 그 감동 쭈꾸리였던 바로 그 투더문의 후속작인데 지금 노랫소리 BGM 좀 크거나 하면 말씀해주세요. BGM이 좀 크다, 줄여야겠다, 요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버드 스토리. 야, 찌꾸루루 이런 거 구현하기 힘든데, 이런 각도라던가 이런 거 구현하기 힘든데 잘 만들었네. 이거 뭐야? 찌꾸루인데 이런 걸 만들어놨어. 한국어 안 커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마치기 한국어로 한번, 당연히 한국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꾸루 게임 어 버드 스토리 투더문의 후속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것도 뭐래? 키는 ESC 엔터 스페이스 방향키. 방향키도 왼쪽과 오른쪽밖에 안 쓰네? 딱 보니까 이 컷신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그런 타입의 게임인 것 같은데 처음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대사가 없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약간 감정이입 같은 걸 위해서 제가 좀 평소보다 말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하려면. 그래서 조금 말을 삼가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바랍니다. 게임 자체에 대사 없는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 몰입을 위해서 제가 좀 조용히 조금만 말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BGM이 참 좋아. 야, 이거를 쭈꾸루루 구현을 했단 말이지. 만들기 힘들었겠다. 오. 야, 기대된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거 보니까 기대된다. 아이가 남자아이네. 귀여워. 마우스 포인터요? 야, 이 배경 찌꾸루 특유의 그 바로 그 배경, 약간 마녀의 집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의 배경이네요. 아름답다. 이 투더문 만든 이 사람들이 뭔가 배경 같은 거를 되게 이쁘게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를 보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뭐야, 따라가면 되나? 너 뭐야? 잠깐만 있어봐. 얘 왜 근데 뒤로 가? 뭐야? 뭐지? 지금 특이한 게 애가 뒤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고 누르면은 요렇게 안 가지고 뒤로밖에 못 가죠. 문워크. 문워크. 제 2의 마이클 잭슨을 꿈꾸는 그 아이의 스토리를 그린 바로 그 게임이죠. 아무튼 이렇게 뒤로밖에 안 가지는데, 뭐야 이거? 한 번 간 곳은 안 되나봐.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오우 비행기다. 자, 이건 아마 아까 그 소년이, 그니까 요 소년이죠? 요 녀석이 접어서 날린 종이 비행기를 상징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오, 특이해. 다시 돌아오네. 앞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 지가 자연히 스스로. 이게 이 뒤로 가는 거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왠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돌린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학교.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인 건가? 저게? 뭐지? 효과음 봐. 이거 던진 놈 나와. 약간 코믹 요소가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쫓겨났어.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뭐지? 쫓겨난 게 아닌가? 아, 어디 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희 자식 어디가? 거기 가만히 못 서 있어? 그런 거네. 이제 또 저걸 봤으니까 얘가 따라가고 싶어 하겠지. 따라가 볼까? 요번에는 이 뒤로도 가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를 조사할 수도 있겠네. 왼쪽으로는 못 가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타 직구로 게임이랑 다르게 뭔가 느긋하게 스토리와 풍경을 감상할 수 가만히 있으라고, 가지 말라고. 어쨌든 감상할 수 있게 달리기가 없습니다 보니까. 도망왔어. 다른 직구로 게임들은 다 달리기 키가 있는데 역시 투더문 회사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되게 묘하고.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는 그 노는 거에 끌렸네.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라지네? 뭐 지우개도 아니고. 여기 얘만은 뭔가 얘 나구나. 아, 나의 과거 기억에 딱 접근을 하면은 뭔가 행동을 하는구나. 그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있네요. 여기 가면은 이게 나의 과거 기억이죠, 이제. 그러게, 친구가 없네. 그러니까 그네도 뭔가 혼자 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아이는 친구가 없는 아이다, 이런 설정인 것 같은데, 느낌이. 다음은 152동. 다음은 여긴가? 맞네. 요런 사람들은 아마 관계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점프해서 누르네. 귀엽네. 스토리상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수업 중에 쫓겨났는데 이렇게 도망와가지고 막 다녀도 되나 모르겠네. 자, 요 게임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하던 다른 공포 직구로 게임, 그런 류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공포 같긴 한데. 어우, 깜짝이야. 아니, 웬 쥐가 돌아다녀? 뭐지? 음악 참 아름답다. 뭘까? 아마 철수야, 오늘도 늦는다. 냉장고에 밥 있으니까 밥 꺼내 먹어라.
이런 쪽지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 우리 방. 내 방. 우리 방이 아니지. 약간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되게 외로운 아이다. 이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대에서 잘까? 안 되고. 아, 여기가 거기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그 취미가 항상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는 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갈 수 있고. 어, 저기 반짝인다. 뭐지? 혼자 있어. 가족이 없어. 외롭네. 아, 나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주방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는? 주방. 뭐 먹을 거 없나? 여기는 아마 부모님 방인 것 같아요. 침대가 딱 저렇게 더블 침대가 있는 거 보니까. 어? 왜? 아, 신났어 이제. 부모님 없으니까. 귀엽네. 어, 불 켤 수 있구나. 자, 이 부모님 방에서도 뭔가 가져갈 게 있겠지 아마. 장롱, 침대. 콩콩 뛰었으니까 여기서 볼장 다 봤겠지? 나가고. 어, 책. 그래, 책은 아마 이 친구 방에 있었죠? 이게 책인지 아니면 일기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넘기는 거 보니까 책인가 보네. 그러니까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종이 접기 좋아하고 외롭고 쓸쓸한 주인공이네. 아, 혼자 놀고 있어. 뭔가 귀여우면서 불쌍해. 아이고, 머리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또 책. 아, 졸려. 자야지 이제. 뭔가 하면 할수록 점점 분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게임이고, 굉장히 뭔가 감동적인 결말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 이거 방송에서, 방송이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이 게임. 뭐지? 아, 이대로 잠든 건가? 어, 책 읽다 잠들어 버렸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부모님이 오셨을까? 아직도 혼자네. 이게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뭔가 그 해라던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 밤인지 씻고 자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음 날이 된 건지. 어, 아직. 저게 저거 말하는 거지? 부모님 방에 있는 거. 요거 아니야? 뭘 말하는 거지?
이거 아니고. 네, 스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뭐든 다 얘 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책 읽고. 약간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그리고 있네. 가방이 어딨지 근데? 아, 여기 가방이었어? 아, 쓰레기인 줄 알았네. 가방을 메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뭔가 챙겼구나? 어? 뭐지 저거? 피통인가 설마? 아니지? 자, 챙길 거 다 챙겼고. 아, 우산, 비와? 우산 들고. 아우, 귀여워. 아니, 이런 게임에 피통이 있단 말이야? 이런 감동적. 오, 깜짝이야. 어이구야. 어이, 조심해야지. 어이, 신호등이 있었구나, 이게. 이거 무슨 길이 이렇게 이상하대? 왔네. 야, 약간 그 오는 과정을 생략한 것 같네요, 딱 보니까. 머릿속이라서 그런지. 옆자리 애가 괴롭히던 애 아니야? 자네. 아이구야, 공부를 해야지. 윤석아, 학생의 본분은 공부지. 아이고, 자느라. 앞에 누가 남아있네? 선생님인 것 같은데?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임마. 하란 공부를 안 하고 말이야. 아이고, 또 쫓겨났어. 자, 요번에도 왼쪽 말고 아마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돌아가는 순간에도 아마 그 다른 애들이 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얘는 외로워하겠지. 선생님 인성.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없구나. 왜? 우산 놓고 왔나? 어? 뭐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한다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스페이스. 찬방. 얘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점프. 찬방. 귀엽네. 찬방. 아니, 아까 챙긴 우산은 어디 갔대? 누가 뭐 갖고 갔나? 괴롭힘을 당하나, 저거? 야, 우산 어디 가고 이렇게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 옆자리 애가 막 괴롭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뺏긴 거. 뭐야 이거. 뭐시오? 이리로 가라 그거지. 뭐지 저게? 저게 무슨 동물이요? 스컹크 같은데? 생긴 게? 아, 지켜줬어. 이래서 새랑 만나는구만. 이래서 일단 새랑 만났어. 이렇게 소년과 작은 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비가 그쳤어요. 저녁바. 치킨. 접근을 하려 그러니까 뭔가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섣불리 접근을 못하고 있나보네. 소년이 만지고는 싶은데. 가볼까? 못가. 그냥 가자 그거지. 다시 한번 갈라 해도 못가. 이렇게 새를 하루는 구해주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 또? 동물 저렇게. 동물 저렇게 막 때리면 안 되는데. 가방을 던졌구나, 가방을.
가방이 들어갔어. 나 돌인 줄 알았, 짱돌 던진 줄 알았는데 가방이었어. 어휴, 짱돌 던진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 와보니까 가방에 새가 들어와가지고 새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어? 어디 갔지? 어? 뭐 갔나? 막 그러면서 이제, 아 나도 집에 돌아가야겠다 하고 갈라 하는데, 네, 소리가 들리는 거지 가방에서. 이렇게 소년과 새, 우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이구, 나무 저거. 뭐, 나무의 정령이요? 어, 뭐야, 이거. 아, 못 가게 막는 거구나, 다시. 하하하, 참나. 예, 새를 가지고, 어이구. 뭐요? 일로 가면 되나? 나무들이 길을 비켜주네. 시작한 지 한 10분 됐습니다, 10분. 어. 동물병원에 데려다주는 다쳤나보구나. 그래, 하긴 새였으면 날았겠지. 근데 못 나는 거 보니까 날개를 다쳤네. 근데 여기는 잠겨있다 그거지. 동물병원이 잠겨있고, 자, 저는 당당하게 도로 한가운데로 갑니다. 근데 도로가 이렇게 숲이랑 연결이 돼있네, 신기하게. 그래서 결국엔 동물병원도 닫혀있었고, 이거를, 그니까 새를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어? 깜짝이야. 나 집에 엄마가 온 줄 알았네. 어? 아, 애완동물 금지.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어. 어? 아, 귀엽네. 이래서 몰래, 몰래 싹 와가지고.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 기다린 사람은 왜 안 누르고 내가 눌러야 같이 타 항상? 이러면 이제 가방에서 짹짹 소리가 들릴텐데. 그나저나 요층은 막 쥐같은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되게 더러운 쥐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새가. 어? 들키면 안됨. 애완동물 금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가 있다는 걸 들키면 안돼요. 새를 근데 애완동물로 봐야되나? 집에 부모님 있나 확인하고, 없으니까 쏙 들어왔어. 귀여운 꼬마네. 왜? 아, 요거? 어? 냉장고에 오늘도 쪽지가 붙어있죠? 철수야, 오늘도 늦는다. 냉장고에 밥 있으니까 꺼내 먹어라. 요런 쪽지죠? 근데 새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이거를 치료해줄 수 있으려나? 빼꼼 잭잭. 이제 우리 소년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어,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음? 아, 물. 물을 마시게 해주자. 물이다. 주방에 있겠죠, 아마? 주방에 물이, 아, 주방이 아니고 그냥 수돗물 주는구나. 아, 식수가 아니고. 물? 뭐? 요거? 대야에다가 물 받아서 이걸 이제 새에게. 근데 베란다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무섭네.
물 가지고 3개. 이렇게 베란다에서 새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마시렴. 냅두고 가면 되려나? 보고 있으면 왠지 마실 것 같은데, 뒤로 가서. 안 되네. 안 마시네. 마시는 거 보고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안 봐야 마시나 봐. 가니까 마시네, 와서. 약간의 아직도 경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먹였고, 다시 한번 가서 볼까? 잘 마시고 있나? 내가 오니까 다시 가. 근데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니까 가재. 이러고 가면 되려나? 이렇게 새는, 다른 밥 같은 것도 줘야 되나보나? 이건 뭘까? 자, 새에게 갖다 주자. 이 대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어. 빵이었어, 이게. 고기가, 없어. 설마. 헐, 놀람. 아니, 이럴 수가. 새야. 아, 저 나무 사이에 들어있었네. 아이고, 귀엽네. 야, 이 쭈꾸른데도 도트로 이걸 이렇게 귀엽게 잘 표현했다는 게 놀랍다. 눈치챘어. 발견. 하하하하하. 이렇게 이제 빵을 갖고 왔으니까 갔다가 찢어서 하긴 새니까 찢어가지고 조그맣게 부셔서 잘게 잘게 빻아서 놔야 그래야 새가 쪼아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새한테 빵 줘도 되나 모르겠네. 역시나 요번에도 이렇게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먹고 가야 먹는다 거죠. 나왔어. 빼꼼. 어미처럼. 이 새가 완전 조그만 새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컸는데 날개를 다친 그런 새? 다음 날. 하긴. 그죠? 잘 먹긴 하죠, 이런 거. 창문이 있는 집인가, 이거? 창문이 있나 보네. 밖을 내다보는 것 같다. 위로 떨어지면 어떡해. 설마, 나나? 반대쪽에 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있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날고 싶다, 막 그러면서. 아이 캔 플라이. 근데 아직 날개 한쪽만 다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은 날 수 없어. 야, 배경 이쁘다. 이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없어. 아야, 여기가 완전 둥지가 됐네. 저 나무 속이 둥지가 됐네, 새. 아침 알람이 울렸고 새도 깼죠? 응? 이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야? 깜짝 놀랐어, 나. 아니, 이게 갑자기 뭔 이야기야? 이게 그 상상 속이라서 그런지, 아니, 상상이라기보단 과거의, 추억과 상상이 혼합된 그런 상태라서 그런지, 자, 새를 데리고 갑자기
뛰어내렸는데 어우 깜짝 놀랐어. 여기서 아마 새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나? 아니면 뭐 재활훈련을 하려고 왔나? 공포게임인 줄 알았네. 아 동물병원 맞아 맞아 고쳐야지 동물병원. 똑똑 스미마셍. 어 열려있어 이제. 새 귀엽네. 어? 갖다 주라고? 이거? 내가 네 조수니? 네가 해. 아 간호사 없다니. 또? 저건 뭔데? 저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저거? 이렇게 자꾸 날 시키는데 여기 손님 이렇게 부여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또 뭐? 저건 또 뭐야? 저건 어디 있는 거지? 저 위에 있는 건가? 이거... 이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거지? 여기서 안 보이는데? 붕대 같은 거였는데 이것도 아니... 화살표 표시가 있구나. 이 안에 있다고? 요 안에서 이거죠? 우리 새가 결국엔 이제 떠나가겠구만. 고쳐주면은. 고쳤다고? 뭐 아니면 입원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고쳤다는 거야? 따라오라고? 응? 문을 열어준 건가? 가라고? 어... 그런가 보네. 한동안 안정이 필요하다. 네, 조심해서 잘 돌아가라. 이러고 문을 열어준 것 같은데 안 가고 돌아왔어. 이 사람이 들어가서 막 뒤지는 사이에 이제 갖고 탈주하는 거죠. 어... 역시 나와보니까 없어. 이럴 것 같더라. 설마 돈 안 내고 튄 거 아니지? 얘야, 거기 서렴! 돈은 주고 가야지! 돈, 그런 거 없어요! 얘야! 외상염! 외상염! 아무튼 이렇게 새를 가지고 나왔는데 좀 더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역시나 요새는 계속해서 날고 싶어하고. 이렇게 소녀는 친구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니야. 다음날 씻고 이제 가방 메고 학교 가야죠? 우리 새는 잘 있나? 어, 빵 던져주고 가네. 빵 맞죠, 저거?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역시 학생은 공부죠. 설마 따라온 거 아니지? 요렇게 공부하고 새랑 놀고 이런 하루하루가 이어진다. 요런 이야기. 아 새랑 이... 비행기를 주고받기 해보겠다 요런 말인데. 어 진짜 해? 물고 가버리네. 어 친구가 생겼어. 외로운 소년한테 드디어 친구가 생겼습니다.
완전 이거 새가 아니고 개 같네, 개. 강아지. 욕 아니고요, 강아지. 웬 소파? 이렇게 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디 있을까요? 소울메이트. 비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언제나 함께